8점도를 제대로 꿰뚫어 알므로써 번뇌를 없앨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행복도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번뇌란 무엇이며 어떻게 번뇌를 없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뇌라고 하면 빨리 오르는 길래사죠. 길래사인데 이 일반적인 정의는 뭔가? 번뇌는 내면의 소음이다. 그리고 생각의 다툼이다. 그리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멋대로 오락가락하는 생각 모두가 바로 번뇌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번뇌에 대해서 잘 정의된 경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상유따 니까야 6-63번에 나오는 꿰뚫음 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번뇌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번뇌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꿰뚫음 경에 의하면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에서 오는 번뇌, 두 번째는 존재하고자 하는 용돼서 오는 번뇌, 세 번째는 무명에서 오는 번뇌, 이렇게 세 가지 번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감각적 욕망에서 오는 번뇌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육근이 안입이 설신의가 육경의 대상에 딱 이렇게 접촉함으로써 일어나는 생각들, 그러한 것들이 바로 번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에서 오는 번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 남자, 여자 뭐 그러한 행위들만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듣는, 맛보는, 그리고 뭐 접촉하는 느낌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감각적 욕망에서 오는 번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존재하고자 하는 번뇌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바로 광각적 욕망에서 오는 과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육근이 육경에 접촉을 해서 육식이 생겨나면 거기 육식에서 바로 집착이 붙는 게 마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광각적 욕망에서 자꾸 이렇게 집착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실제로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불교는 영속적인 것은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영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없다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적 욕망, 여기에서 오는 번뇌 때문에 바로 존재하고자 하는 그러한 번뇌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명에서 오는 번뇌는 팔정도를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번뇌다라고 꿰뚫음 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각적 번뇌에서 감각적 욕망에서 오는 번뇌란 도대체 무엇인가? 경전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감각적 욕망들의 원인과 근원인가? 비구들이여, 감각 접촉이 감각적 욕망들의 원인과 근원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감각적 욕망들의 차이점인가? 비구들이여, 형상에 대해 감각적 욕망이 다르고 소리에 대한 감각적 욕망이 다르고 냄새에 대한 감각적 욕망이 다르고 맛에 대한 감각적 욕망이 다르고 감촉에 대한 감각적 욕망이 다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감각적 욕망의 차이점이라고 한다 라고 상유따 니까야 6-63번경에 꿰뚫음 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각적 욕망에서 오는 번뇌는 단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이런 데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육근이 육경을 우리 눈이 어떤 대상을 접촉을 했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번뇌다 라고 거기서 일어나는 욕망이 바로 번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귀가 소리를 들었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욕망이 바로 또 다른 번뇌이고 이래서 육근이 육경을 대했을 때 거기 육근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욕망들, 집착 때문에 일어나죠. 그러한 욕망들이 바로 감각적 욕망에서 오는 번뇌라고 합니다. 그러면 존재하고자 하는 번뇌는 뭔가 하면 내가 유신견을 가지고
영속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존재하고자 하는 번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광각적 욕망의 과부에서 온다라고 했는데 경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광각적 욕망의 과부인가? 비구들이여, 광각적 욕망이 있을 때는 늘 그것에 어울리는 불변하는 자기 존재가 있음을 만들게 된다. 즉 다시 말해서 광각적 욕망이 있을 때는 불변하는 나라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는 나, 자아, 불성 이런 것은 없다라고 지금 이 경전에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존재가 공덕이 되건 안 되건 간에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감각적 욕망의 과부라고 한다 라고 잘 존재하고자 하는 번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뇌의 종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에서 오는 번뇌, 두 번째는 존재하고자 하는 데서 오는 번뇌, 세 번째는 무명에서 오는 번뇌가 되겠습니다. 이 무명과 무지에서 오는 번뇌는 바로 이 상유다 니카야 6-63번에서는 8정도에서 오는 무지에 대한 번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8정도 다 아시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그리고 정정이 되겠습니다. 이 8정도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바로 8정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견이 잘못되면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지지 못하면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바른 생각을 못하면 바른 말을 할 수가 없고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으면 바른 행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카메라를 보고 카메라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뭐 다른 거네 뭐 선풍기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다. 그러면 바로 생각도 선풍기로 들어오고 말도 선풍기 그리고 행동도 선풍기를 틀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비유가 조금 너무 지나쳤는지도 모르지만 이럴 정도로 정견 사마디띠는 굉장히 8정도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8정도의 핵심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정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8정도는 부처님께서 이러한 세 가지 번뇌를 없애는 방법으로서 상유다 니카야 6-63번경에서는 바로 이렇게 8정도를 제대로 깨뜨려 알므로서 번뇌를 없앨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8정도는 부처님께서 어느 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바로 최초로 당신의 다섯 제자를 찾아가서 최초로 설법을 했는 법문이 바로 8정도이고 부처님께서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외도인 120살 먹은 수바따에게 설법하신 게 바로 이 8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바따야 8정도가 있으면 나의 가르침이고 8정도가 없으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부처님께서는 8정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이 감각적 욕망을 소멸시키는가에 대해서는 8정도를 통해서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상유다 니카야 6-63번에서 이야기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감각적 욕망의 소멸인가? 비구들이여, 감각적 접촉이 소멸하면 감각적 욕망도 소멸한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8정도를 통해 감각적 욕망을 깨뜨려 알고 그들의 원인과 근원을 깨뜨려 알아 그들의 차이점을 깨뜨려 알고 그들의 과보를 깨뜨려 알고 그들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깨뜨려 알 때 이 깨뜨는 청정범행이 감각적 욕망의 소멸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있죠. 바로 팔정도를 통해라고 했습니다. 팔정도를 통해서 감각적 욕망을 깨뚫어 알고 그 원인을 깨뚫어 알고 그 차이점을 깨뚫어 알고 과부를 깨뚫어 알면 예,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감각적 욕망의 소멸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이러한 감각적 욕망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알아야지만이 감각적 욕망의 소멸로 인도가 되죠. 그죠? 무엇을 통해서? 바로 팔정도를 통해서라고 이 상유따니까야 꿰뚜렁경 6-63번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번뇌를 없애는 방법에서 꿰뚜렁경 말고 다른 경전에서도 또 이 번뇌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번뇌를 없애는 방법을 꿰뚜렁경에서는 상유따니까 6-63번이라 그랬죠. 자, 첫 번째, 팔정도를 통해서 감각적 욕망을 깨뚫어 알고 그들의 원인을 깨뚫어 알고 그 차이점을 깨뚫어 알고 그 과부를 깨뚫어 알고 소멸을 깨뚫어 알고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깨뚫어 알 때 이 깨뚫는 청정범행이 바로 감각적 욕망의 소멸, 즉 번뇌를 소멸하는 방법이다라고 부처님께서 깨뚫은 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깨뚫은 경은 꼭 상유따니까야 6-63번만이 아니고 여러 경전에서 나옵니다. 꿰뚜렁 경 제목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63번이 아니라 다른 경전 뭐 22-몇번에도 꿰뚜렁 경이 나오고 하지만 대부분 짧습니다. 짧고 번뇌에 대해서 이만큼 잘 설명한 경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상유따니까야 6-63번의 꿰뚜렁 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부처님께서 번뇌를 없애는 방법 상유따니까야 22-81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빨릴레야경이 있습니다. 이 빨릴레야경에도 부처님께서 번뇌를 어떻게 하면 없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꼬산비 마을에서 계실 때입니다. 꼬산비 마을 보시다 원림에 머무실 때입니다. 꼬산비 마을 가면 굉장히 유명한 마을이죠. 최초로 스님들이 잘못을 하니까 그 벌로 탁발을 주지 않는 겁니다. 탁발을 나왔을 때 일체의 공양물을 주지 않는 벌을 내렸던 그러한 마을이 바로 꼬산비 마을입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구들이 다시는 우리가 다투지 않고 열심히 수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마을이 바로 꼬산비입니다. 이 꼬산비 마을에서 부처님께서 그 보시다 원림에 머무실 때 그 빨릴레야라는 비구가 있었습니다. 이 비구가 부처님께 이제 묻습니다. 도대체 번뇌가 어떻게 하면 빨리 없앨 수 있을까? 이것을 이렇게 혼자서 막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이 번뇌, 세 가지 번뇌죠. 감각적 욕망에 의한 번뇌, 그리고 그 존재하고자 하는 데서 오는 번뇌, 세 번째 무지와 무명에서 오는 번뇌, 이 세 가지 번뇌입니다. 이 세 가지 번뇌를 어떻게 하면 빨리 없앨 수 있을까라고 빨릴레야가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그 신통력으로 그의 빨릴레야의 마음을 아시고 이와 같이 설하십니다. 37조도품과 연기법,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단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머물다 사라질 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번뇌는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꿰뚫은 경에서는 팔정도를 정확히 알 때 팔정도를 통해서 번뇌가 일어나는 원인과 그리고 그들의 차이점과 그리고 과부를 깨뚫어 알고 소멸로 깨뚫어 알 때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빨릴레야 경에서는 부처님께서는 바로 37조도품과 연기법을 제대로 안다면 너의 번뇌는 즉시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37조도품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37보디빠끼아 담마입니다. 그래서 부파불교 이전에는 37보리품법이라고 했고 부파불교 이후에는 37조도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37보리품법이나 37조도품이나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불자님께서는 아 이것은 부파불교 이전에는 37보리분법이라고 했고 부파불교 시대 이후에는 아 37조도품이라고 이야기를 했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7조도품이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사념처, 사정건,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해서 그 총 4,4,4,5,5,7,8을 더하면 37가지가 됩니다. 이 37조도품, 깨달음을 얻는데 도움을 주는 37가지를 37조도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아한경 방송 37조도품의 그 편을 보면 잘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다 스토리 아한경 37조도품에 보면 상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7조도품과 그리고 연기법을 제대로 알 때 그럴 때 바로 부처님께서 번뇌를 단박에 없앨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꿰뚜렁경에서는 팔정도를 통해서 번뇌를 없앨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37조도품 안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바로 팔정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빨릴레아가 이렇게 혼자서 어떻게 하면 번뇌를 단박에 없앨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는 37조도품을 통해서 그리고 연기법을 통해서 모든 것은 조건이 맞았을 때 일어났다가 머물렀다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번뇌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꿰뚫어 할 때 우리가 많은 잡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그 잡생각을 하루 이틀 뭐 사흘 이렇게 못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연기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 조건이 맞았을 때 그러한 잡생각이 일어났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져가는 게 이것이 바로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번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진 물건이나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이 잠시 일어났다가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을 생주이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 우리 신체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것을 생로병사라고 하고 이 물건, 탁자라든지 우주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성주괴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약간의 시간차는 있겠지만 모든 것은 조건이 지어졌을 때 일어났다가 머물렀다가 사라질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꿰뚫어 할 때 모든 번뇌를 우리가 단박에 꿰뚫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번뇌의 종류 세 가지와 번뇌를 없애는 방법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뇌의 종류 세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감각적 욕망에서 오는 번뇌, 이것은 육건이 육경을 대할 때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는 번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존재하고자 하는 번뇌, 이 존재하고자 하는 번뇌는 감각적 욕망에서 오는 과보, 즉 다시 말해서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꾸 거기에서 내 것, 눈이 내가 보는 게 정말 실제인 것 같고 듣는 게 진짜인 것 같고 맛보는 게 진짜인 것 같으니까 정말 내가 있구나, 자아가 있구나, 영속되는 나의 존재, 즉 영혼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오는 번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명에서 오는 번뇌라고 했죠. 이 무명에서 오는 번뇌는 바로 팔정도를 알지 못하는 번뇌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빨릴레아경에서는 팔정도만이 아니죠. 37조도품과 그리고 연기법을 알지 못할 때도 일어나는 번뇌가 바로 무지와 무명에서 오는 번뇌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꿰뚜렁경과 빨릴레아경에서 번뇌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느냐 세 가지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팔정도를 꿰뚫어 할 때 일어나는 조건과 원인과 그리고 사라짐 이러한 것들을 꿰뚫어 할 때 바로 우리는 번뇌를 없앨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빨릴레아경에서는 37조도품과 연기법을 제대로 알 때 우리의 번뇌를 없앨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번뇌를 없애는 세 가지 방법, 8점도 37조도품, 그리고 연기법, 이 세 가지. 그렇지만 37조도품 안에는 어차피 8점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번뇌를 없애는 방법 중 37조도품과 연기법,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꿰뚫어 할 때 번뇌를 단박에 없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빨리레아 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상유다 니까야 22-81번 경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번뇌는 왜 일어나며 번뇌를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